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 재판이 시작됩니다.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 대리인들을 불러 변론 준비 기일을 엽니다. 이종석, 이미선, 문영배 등 수명 재판관 3명의 심리로 진행되는 준비 기일에서는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증인과 증거 채택을 정하게 됩니다.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 예방 대응과 관련한 헌법을 위반하고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다만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. 아울러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.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되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. 기각,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.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관 공석이라는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